전문적인 복지 서문 곳인 주간 보. 네, 말하자면 뭐? 어? 세상과 소. 나아갈 곳. 우와, 다 소환. 우와.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이용자분들이 다 오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분들을 다 많이 뵙지 못했어요. 오자마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. 그래서 이용인들이 많이 보고 싶고, 이용인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긴급 돌봄만 이용하게 돼서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. 지금 센터 분위기가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용자분들 좋아하는 바깥 활동도 많이 못하고 다 같이 좀 다운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. 일단 수입도 없었고 또 그 와중에 복지관 이용도 할 수 없고, 그러니까 장애우들의 희망 일터라고 생긴 직장에 이 코로나 때문에 황량한 분위기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. 연락을 받았어요. 그 카페에 나오지 마라.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진짜 한 달 됐을 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. 근데 월급을 친구들이 이제 못 가져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. 집에도 생활하고 있습니다. 힘들었어요.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으로 당사자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곳이나 가고 싶어 하셨던 곳을 개인별 외부 활동을 나가요. 위생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.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씻는 거라든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. 마스크도 지원하고 이제 먹거리도 지원하고 뭐 손 세정제라든가 차도 준비해서 저희가 문 고리에 걸어놓고 가지고 가시도록 지원의 노력을 하고 있고,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박스 다 만들고 스티커 붙이고 뭐 병 삼고 해가지고 수제청하고 선장청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. 직원들한테 수입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하셔갖고 아이들에게 활기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엄마 아빠랑 같이 선수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. 직원들 맞을 때 먹고 싶고 교육하고 싶고 직원들야 데미 때도 오고 싶어도 엄마 이뻐요. 예전과 같은 센터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.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그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. 우리 장애인 친구들하고 또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. 자동차 박물관하고 또 에버랜드. 마당도 학자야. 장애가 있어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.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을 이루고 돕는 것이 마라톤 본래의 일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의 사회다움과 사람다움이 무너지고 훼손되지 않도록 마라톤이 그 곁을 지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